저랑 지민이랑 사실 집 구조가 똑같은데 되게 다르잖아요. 저희 집에는 저랑 그 책이랑 그림밖에 안 살아요. 여기는 안방인데 이게 이제 참 좋은 게 TV 장이거든요. 근데 열면 이렇게 제가 책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꽉 거의 꽉 찼는데 이 책들은 1순위로 읽으려고 꺼내놓은 건데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. 책을 사고만 있어서 지금 네 문제고요. 그리고 뭐 보셨겠지만 부엌 인테리어를 제가 직접 했어요. 인테리어 공부 6개월 정도, 반년 정도 하고 그냥 어떻게 꾸밀지 짜서 그려가지고 제작해주세요 해서 제작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꾸며봤어요. 근데 제 취향만 들어간 거라 속도 발릴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잠을 자는 공간이 있습니다. 우리 누나 얼굴과 내 얼굴이 가득해진 계단. 다 식사랑 만만세. 여기는 제가 잠자는 공간인데 그럼 한번 업로드 한번 해요 엄마 여기 있는 거 그건 좀 다 오래된 거예요. 근데 오래된 게 좋은 거긴 한데 아니 내가 저거 안 버릴 거예요. 그거는 내가 보관하려고 아 맞아 나 수건 빨래야 돼. 아우 깜빡스 제일 중요한 거 다이닝 식탁 자리에 빨래거리가 있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해요. 난 빨래거리를 그렇게 에이!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친구는 처음 봤어. 비밀스러운 방을 볼 수 있어요? 절대 여러분들한테 내 집을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내 비밀스러운 방에 계신 여기가 조금 불렀다고 그러는데
남준이 형 약간 부산 아트피아처럼 생겼어. 남준이 집은 그냥 그 박물관이지. 근데 병에도 역시. 아 여기 다른 방인데 여기도 뭐 똑같아요? 남준이 집은 진짜 박물관. 야 남준이는 뭐 그냥 인싸가 그 다 설명해 주는 거 아니야? 그림 조각 그림. 부모님이 우리 집에 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너희 집 너무 진짜 너무 아무것도 없고 모델하우스도 없고 삶을 사는 집 같지가 않다고. 좀 바꿔줄까? 지민이 잘 지냈어? 지민이 어제 들어오지 않았냐? 지민이 어제 들어오지 잘 지냈어? 야 다 왔어? 유기 어디서? 씻고 있어야 돼. 나 원래도 씻고 만나. 안녕하세요. 가자. 아, 가자. 가요. M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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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T를 가자.